이쪽은 이번에 사이코 신부 영화 연출 맡으신 차도훈 감독님이십니다. 차도훈입니다. 서주환입니다. 그럼 뭐 우리 다들 나 같이 기쁘리라도. 아, 저는 일이 있어서. 차도훈 감독님? 저기서 키스하는 거 어때요? 네? 주인공도 저 키스요. 힘들었던 그 기억 모두 바래지겠지. 불편하게 계속 마주치네. 저 사람은 계속 그 남자 정말 사랑했어요? 그 세 번째로 죽였던 남자 말이에요. 죽이고 나서 여주인공이 처음으로 울잖아요. 아, 두 분 같이 계시네요? 우리 얘기는 다음에 하시죠. 이럴 때 개인 감정 넣는 거 변명을 하자면 작가님 속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작가님을 알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. 작가님 작품 다 찾아서 봤는데 그림도 그림이 정말 그림 참 좋더라고요. 같이 하고 싶어요 작가님과. 차 감독님이랑 이 얘기하는 중만 이거였는데 내가 잘못한 건가?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 친구들 우리 얘기는 내일 맞아. 아니에요. 내일 연락드릴게요. 잠깐만. 농담하는데 저 작가님만이 안 될 것 같아서 엄청 놀랐어요. 손님 앞장 지겹지 않나요? 저랑 재밌는 거 하러 갈래요? 20대랑 30대랑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알아요? 사랑이 끝나면 몰두할 일이 있다. 우리 이제 일만 합시다. 이게 차도훈식 위로인가? 그쵸, 작가님 바로 알아차리네. 그럼 잘해봐요, 우리. 네. 지독했던 사랑이 드디어 끝났다.